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클래시로얄 고인물이 되어가는 정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덱은 무덤 빙결덱이에요. 능력자 광부의 지금 메타 최강 사기 카드인 아처, 그리고 피닉스, 그리고 순환이 빠른 원딜 컷 바바리안 통을 넣은, 그리고 이제 또 아처가 요새 굉장히 날뛰고 있거든요. 아처를 카운터치기 위해서 화살을 쓰고 있는 덱입니다. 지금 이 덱은 전 시즌부터 이제 어떤 랭커가 사용을 하고 있던 랭커 덱인데요. 이번 시즌에 이제 메탈 타면서 꽤 괜찮습니다, 이 덱이. 그래서 한번 좀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상대는 해골 무덤에 감돌이까지 나왔으니까 살짝 엄마 마녀 로자 아니면은 무덤 둘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한번 무덤을 써봤습니다. 일단 다행히 엄마 마녀는 아닌 것 같네요. 이게 근데 방금 무덤 쓴 거는 좀 이제 패를 풀려고 한 거긴 한데 살짝 좀 도박 플레이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무덤이네요. 아처로 수비를 해줍니다. 아, 근데 이거는 좀 얻어맞겠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무덤을 무리했기 때문에 얻어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플레이 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자, 이 덱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가벼워요. 근데 이게 무덤 빙결이 있어가지고 사실 두 배 전에 공격을 안 넣어도 되긴 하거든요. 물론 뭐 넣을 수 있으면 넣으면 좋긴 한데 이게 무덤 빙결이 두 배 이후에도 강력하기 때문에 굳이 초반에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 데미지 꽤 많이 들어왔죠. 자, 이거는 무덤이랑 빙결을 한번 좀 써볼게요. 지금 독이 빠진 타이밍을 활용해가지고. 자, 피닉스 나왔죠. 빙결 상대 지금 코스트 별로 없거든요. 자, 빙결 이러면은 상대가 막을 게 좀 마땅치가 않죠. 오케이. 상대 저기서는 해골킹이 아니라 좀 수비 잘못한 것 같은데 뭐 역공을 생각하고 지금 상대방이 해골킹을 쓴 것 같아요. 자, 수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요거는 지금 아처 쓰기가 좀 늦었으니까 화살로 해골을 좀 처리를 해줄게요. 요렇게. 자, 이러면은 뭐 깔끔하게 수비가 됐죠. 이제 45초 버티면은 이기는 게임이에요. 자, 피닉스 잡아주고. 아, 야, 근데 저거 알 못 깬 거 지금 큰데? 요거는 얼려. 얼려. 얼리고, 바통을 굴리고. 아, 이거 버틸 수 있냐, 근데? 아, 저 화살로 일단은 아처를 잘랐고요. 자, 해무 써서 버티고요, 일단은. 아, 잠깐만. 저 알 또 살아나는데? 아, 이번 거 무덤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수비가? 근데 무덤 안 썼고. 이러면은 화살로 알. 자, 이렇게 피닉스 잡아주고요. 자, 뭐, 이러면 이제 요거는 무섭지 않죠? 이렇게 무덤을 아처로 잘라주면서 게임 마무리가 됩니다. 자, 어때요? 이거 상대방 덱이 굉장히 강력한 킹피무거든요? 대포카트에 감돌이 넣은 킹피무, 저것도 굉장히 강력한데 압도적으로. 이거 왼쪽 톡 뭐하노? 자, 게임 들어왔습니다. 상대방 랭크 게임 배지가 있는 세 자릿수 유저입니다. 박격. 자, 해골 무덤으로 좀 처리를 해주고요. 자, 통나무 썼네요. 이러면은 하나 더 써야 됩니다. 자, 피닉스 한번 써보고요. 자, 저 박격 굉장히, 오, 상대 박쥐. 하지만 박쥐 타이밍이 좋지 못했어요. 자, 박격 처리를 좀 해주면서 상대의 굉장히 빠른 박격덱이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광부가 있겠죠. 그쵸? 광부. 자, 능광으로 좀 막아주고요. 자, 상대 아처. 진짜 요새 저 아처가 너무 많아. 이 아처가 진짜 너무 많아. 이 진짜 까다롭거든요, 저 아처가. 고블린. 아니, 그래, 이런 세팅이 좀 많더라고. 저 아처에다가 고블린 쓰는 세팅이 되게 많아요. 통나무까지. 자, 상대 광독. 광박독이에요. 이거 거의 확실하고. 해물을 미리 좀 깔아둘게요. 또 막 그거 하겠죠? 광부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박격 쓸라나, 광부 쓸라나? 자, 일단은 요거 뭐, 피닉스 앞에다가 좀 놔주고요. 자, 저 박격 오케이. 아처까지 썼으면 화살 해가지고 처리를 좀 해주고요. 자, 이번에 광부 상대가 제가 토네이도 없는 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광부를 뒤에다가 쓸 것 같아요. 자, 여기. 자, 좋아요. 자, 해금을 빌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요. 이런. 그치, 상대 토네이도 없으면은 뒷광부 하고 싶거든. 아주 그냥 정확하게 예측했고. 자, 이거 아처랑 같이. 자, 박쥐로 막을 거 예상해가지고 아처랑 같이 갔습니다만은. 그쵸, 독이 있죠. 자, 긴급 탈출 데미지 정도만 좀 넣어주고요. 자, 일단은 뭐 시작 기분 좋아요. 굉장히 광부를 예측을 두 번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꽤 유리한 상태로 시작을 좀 하고요. 자, 요거 이제 칼에 한번 찔리는 건 좀 기분 나쁜데.
일단은 뭐 천천히. 자, 이제부터는 자 피닉스. 자, 이번에도 광부 위치 꽤 정확하게 찝었지만 뭐 이번에는 데미지가 들어갔네요. 자, 이제 무덤이랑 저 독을 계속 좀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처가 보이면은 계속 화살로 이렇게 공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 무덤이 그래도 해골들이 한두 대를 때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 한두 대가 1코스트로 데미지를, 어우, 상대 광부 뭐고? 자, 1코스트로 데미지를 한 200 정도 넣는 거거든요. 가성비 되게 좋아요. 독이랑 무덤이랑 교환해주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천천히 계속 갈게요. 이거 아처 미리 깔아가지고, 이거 박격 데미지 안 들어가게. 아처 안 썼어도 됐겠는데, 이거? 자, 상대 아처 빠졌죠? 하지만 독이 있습니다. 자, 해골들아, 힘내, 힘내. 해골들아, 해골들아, 오케이, 오케이, 한 대. 두 대, 너무 좋아. 좋아. 이렇게 때려주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데미지 넣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덤을 진짜 꾸준히 계속 넣어줘야 돼요. 자, 이거,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저 아처를 화살로 잡을 수 있으면서 이렇게 누적딜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꿀 같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무덤 또 이렇게 좀 교환을 좀 해주고요. 이거 긴급 탈출은 못 썼고. 하지만 바바리안이 때렸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피닉스가 살면서 제가 이득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화살로 또 아처 잡아주고요. 게임 마무리. 자, 다음 게임 들어왔습니다. 자, 피닉스. 자, 일단 이 덱이 처음에 한 2분 40초 정도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순환이 빠른 덱이면은 40초가 되기 전까지 내거든요, 먼저. 근데 이제 자, 40초까지 안 내면은 이러면은 먼저 패를 좀 굴려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상대방 해골 군대 확인. 해골 무덤으로, 아, 잠깐만. 아, 화살, 일단 화살까지 확인. 야, 잠깐만. 나 뭐 있네. 아, 잠깐만. 에헤이. 아, 이 월클 빙결 뭐고 이거? 아, 뭐고? 뭐 상대 뭐 미니언의 볼, 야야, 뭐 빙결도 있어. 야, 뭐야 이거 미친. 아하, 이거, 아, 이거 땅 빙결했다가 이거 살짝 망할 뻔했는데? 근데 암튼 뭐 땅 빙결 쓴 거 치고는, 땅 빙결 쓴 거 치고는 일단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야, 근데 상대 뭐냐 도대체? 해군에, 미니언에, 벌룬 빙결, 아처. 아, 뭐 덱이 이래. 이 뭔 덱이요? 라바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능광으로 좀 패를 풀어보고요. 뭔 덱이지? 해골군대. 자, 저거는 뭐 어빌로 처리를 해도 되는데 저는 바통을 한번 굴려볼게요. 바통으로 코스트 더 빼라고 한번 좀 이렇게 해보고요. 자이언트? 자이벌룬이라고? 자, 왼쪽 대참사 예정. 자, 이거 긴급 탈출 한번 해주고요. 이거 오케이, 오른쪽 빙결까지. 자, 나쁘지 않았죠, 빙결? 나이스. 깼습니다. 좋아요. 행운을 빌라고? 알았어, 행운을 빌어.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어렵지 않죠. 이거 수비를 하면 됩니다. 이, 어우, 뭐 빙결 뭐고? 아주 과감한 빙결 좀 쓰는데. 자, 이거 수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벌룬을 피닉스랑 빙결로 수비를 하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해골군대. 이거야 뭐 해골무덤 해주고, 이렇게 해골무덤을 왼쪽에 해주면은 상대가 오른쪽에다가 벌룬을 끄쳐 쓸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그냥 피닉스랑 빙결로 수비를 하면 돼요. 얼려버려 그냥. 이렇게 얼려. 그러면은 상대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절대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상대방 뭐 아처 상당히 뭐 까다롭긴 하지만 그냥 요렇게 좀 처리를 좀 해주면서 30초 또 버티기 갈게요. 상대 이제 자이벌룬 찌르겠죠? 미니언 패거리 화살로 잘라주면 되고요. 이거는 상성이 너무 좋죠, 진짜로. 자, 이거 해골무덤으로 한 번 더 어그로. 요러면 이제 오른쪽 빙결 쓰, 그 뭐야, 벌룬 쓰겠죠? 자, 피닉스 앞에다가 놔주고요. 빙결. 요러면 뭐 그냥 무난하게 상대 빙결 안 쓰노? 근데 빙결 썼죠? 뭐 썼지만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자, 굉장히 유리한 상성으로 게임을 잡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덱이 좋다는 뜻입니다. 자, 게임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덱이 상당히 꽤 괜찮아요. 뭐야, 박격? 아, 잠깐만, 야. 아, 이 반응 늦었다. 아, 이놈의 반응 속도 진짜. 여러분들은 저보다 반응 속도 훨씬 빠르실 거예요. 아, 이거 요새 게임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졌어, 이거. 아, 이거. 아, 박격 보면서 멍 때리고 있었어요. 자, 상대는 일단 박격에
아처의 화살까지 확인을 좀 했거든요. 이러면은 요새 또 좀 뜨고 있는 광부박격 뭐고? 나무꾼 뭐고? 자, 일단 무슨 덱인지 전혀 모르겠고. 아, 전혀 모르겠는데? 뭔 덱이지? 걸루는 아닐 거고, 미니페카? 아, 이거 어빌 쓴 거 실수인 것 같은데? 괜히 이거 잃고 날려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런 상황에서 어빌 쓰지 마세요. 이거 어빌 쓴 게 왠지 손해인 것 같습니다. 폭격 또 쓰고, 이거 일단 이렇게 좀 해주고, 근데 상대 아쳤을 텐데? 오케이, 아처 뭐 뒤에다가 쓰면은 일단은 그냥 뭔 덱이냐? 일단은 상대 덱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럴 때는 좀 사려야 돼요. 이게 상대 덱이 뭔지 모를 때, 특히 이제 여러분들 잡덱 같은 거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상대 덱 파악될 때까지 좀 사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야, 스파키 뭐냐? 아,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막냐? 이거 손패, 이거 피닉스가 있어야 되는데. 저 아우 뭐 메가나이트 뭐고? 자, 이거는 이럴 때, 자, 무덤 쓴 다음에, 자, 보세요. 이렇게 막으면 됩니다. 상대 화살 나왔죠? 얼려버려. 이렇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빙결을 두 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수비적으로 써주시면 좋아요. 자, 상대 스파키 잡았고 이러면 코스트 또 유도하겠죠?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아, 근데 이번 거 어빌, 아, 이것도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어빌 저거 안 쓰는 게 나았는데. 능광 체력이 애매해가지고 저거 데미지 100밖에 못 넣었는데 이럴 거면 그냥 어빌 안 쓰는 게 낫지. 자, 아처로 처리해주고요. 상대 아처 나오면 화살로 잘라줍시다. 상대가 자꾸 화살 각을 주네요. 너무 고맙고. 자, 스파키 무덤 한번 가봅시다. 빙결 믿고 한번 가봅시다. 상대방 아처가 빠졌거든요. 지금 막을 게 딱히 없거든요. 자, 뭐야 아니 번개라고? 자, 일단은 꿀딜 들어갑니다. 자, 상대방 덱 진짜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어쨌거나 상대 카드 이제 얼추 거의 다 나왔어요. 자, 요거는 이제 피닉스를 쓰면 막을 수 있습니다. 다리 쪽에 피닉스를 좀 깔고, 자, 바통을 굴려주고요. 이거 빙결로 얼려봅니다. 이렇게. 아, 근데 빙결이 좀 잘못 들어갔네요. 저 아처까지 같이 얼렸어야 베스트인데, 일단 뭐 화살로 깔끔하게 수비를 좀 해주고요. 제가 그래도 딜을 많이 넣었으니까 지금. 자, 나쁘지 않아요. 이거 화살 오키. 뭐 저거 이제 더 코스트 안 써도 막힙니다. 자, 해무 깔고 천천히 갑시다. 빙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아처가 있지만 이 덱의 장점은 화살이라는 거예요. 화살 상대가 아처가 요새 진짜 많거든요. 어우, 야, 피닉스에 번개 쳤고. 상대가 아처가 진짜 많은데 화살이 그래서 굉장히 좀 유용합니다 이번 메타에. 아처가 사기면은 아처를 카운터 치는 화살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자, 무덤 넣어주고요. 피닉스 상대 아처 없거든요. 빙결 대기 나올 때 노려서 픽 빙결. 자, 요러면 뭐 깔끔하죠. 상대 뭐 막을 게 없습니다. 데미지 또 꿀딜 들어가고요. 요렇게 게임이 마무리가 됐네요. 간단하죠. 자, 게임 들어왔습니다. 플래시 온. 상대가 일단은 안 내면은 한 2분 40초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상대가 이제 좀 순환이 빠른 덱이면은 맞춰내는 게 좋으니까요. 하지만 자, 40초까지 안 내면은 그냥 먼저 냅니다. 왜냐면은 상대가 무거운 덱이라는 뜻이거든요. 야, 일단은 다크 프린스 이거 아처만 있으면 못 막으니까 이렇게 좀 두고요. 저 광부 상대 광부 좀 잘못 썼는데? 상대방 광부 실수. 자, 상대방 자상프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무덤 바로 들어갈게요. 일법이 있겠죠? 자, 일법에 빙결 대기를 한번. 일법 안 쓴 후. 안 쓴 후. 안 써! 안 쓰면 그냥 빙결 쓰지 마. 오케이. 자, 이게 빙결까지 넣었으면은 제가 왼쪽을 깼을 거예요. 근데 빙결 안 쓴 이유가 빙결까지 썼으면은 제가 이 다음에 오는 공격을 못 막습니다. 자, 이거는 왼쪽을 맞아줄게요. 왼쪽 피닉스 대응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 잠깐만, 해골 무덤으로 하는 게 나았을까? 아니야. 이게 그래도 이게 저 왼쪽 제가 어차피 많이 때려가지고, 맞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자위를 막아야 되니까. 자, 이거 바통 굴리고, 능광 쓰고요. 빙결을 쓸까 말까. 오케이. 빙결, 픽. 아, 근데 이게 가능하면은 바통 굴렸을 때, 그 바바리안이 살아있을 때 빙결을 쓰는 게 좋긴 하거든요. 아, 저 일법 저 까다로운 거 보소. 자, 이거 이렇게 쭉 해주고 꼬마 피닉스는 꼬피는 아처로 막아줍시다. 저거 아파요.
근데 지금 생각이지만 저거 맞았어도 뭐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해. 자, 해골 무덤으로 프린스를 카운터를 해주고요. 광부는 뭐 바통 정도 쓸까요? 자, 바통. 아, 근데 저 해골 무덤 깨지는 게 좀 아쉽네요. 오케이, 상대, 어우야, 잠깐만. 와, 야, 저거 화살 맞으면 바바리안이 주창 한 대야? 와, 잠깐만, 이거 데미지 많이 들어가는데? 아하, 이거는 무덤에 빙결까지 써가지고 좀 왼쪽 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상대가 화살이 없는 타이밍이거든요. 1범 나와라, 1범 나와라, 1범 안 나오냐, 안 나오냐? 자, 빙글 써 그럼 그냥. 아, 감전으로 막았고요. 오케이, 이러면은 해모 쓰고. 자, 이거 1범 있거든. 1범을 바통 화살로 한번 잘라보자. 자, 능광 쓰면은 이제 1범 쓰겠지 당연히. 어, 1범 안 써, 어, 썼고. 자, 이러면 화살로 1범 잘라주면은 저 자이언트를 제가 잡을 수 있겠죠. 아처딜 너무 좋았고. 자, 무덤 한 번 더 갑니다 지금. 지금 애매하거든요. 상대가 이거, 아, 이거 내가, 아, 바통 수비해야 되는데. 이거 빙결로, 야, 빙결을 광부에 쓰자. 막아. 117. 이거 안 끝나요 감전에. 자, 화살로 광부 처리해주면은 손쉽게 마무리. 야, 상대 글토 143등 배지가 있네요. 자, 테니스. 오, 시작하자마자 자이언트 범상치 않아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구석 자이언트 이제 찔러줬는데. 자, 어떤 덱일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처 일단 구석에서 좀 내주고요. 야, 뭐야. 와, 자총사 실화인가? 잠깐만. 아, 이거 바통 화살로 저걸 잘라야 되나? 저 여기 화살 쓰고. 아, 이거 좀 거시기 하네. 상대 화살도 있고. 자, 오른쪽 그냥 맞아주고요. 수비를 좀 할게요. 자, 일단 좀 얻어맞으면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상대 덱 확인을 했습니다. 자총사. 어우, 야, 바통 위치 범상치 않은데? 감전도 확인. 화살 감전에 바통 3스펠? 근데 자총사라고? 어, 이거 좀 독특하거든요 상대 덱이. 자, 일단은 좀 천천히 가면서 상대가 그래도 자이랑 뭐 이런게 있으니까. 자, 무덤을 한번 넣어볼게. 야, 자이언트를 여기다 쓴다고? 바바리안도 있다고? 아, 잠깐만. 야, 이 덱이 좀, 와, 이거는 해골 무덤 먼저 써가지고 자이언트를 좀 녹인 다음에. 상대 지금 아직 총사 안 나거든요. 와, 씨, 미니언도 있네. 자, 이거 상대 화살이 있어요. 화살 내 아처가 동시에 안 녹게 이렇게 좀 해주고. 자, 그래, 오케이, 그럴 줄 알았어. 자, 화살로 해주고 바통까지 쓰면서 수비를 좀 해줍니다. 일단은 주고받았는데 이 상대 덱이 좀 독특해요 지금. 어, 유니크하거든요 굉장히. 자, 이거는 뒤에서부터 능광이나 피닉스를 또 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능광. 오, 야, 뭐야, 정제소도 있네. 야, 정제소도 있네 이거. 아, 이거 정제소 타이밍에 딱 무덤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일단 해물을 깔고. 아, 무덤을 쓸까 말. 야, 기총사 한다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가자, 무덤 가자. 무덤 가고 얼려. 정제소까지 같이 얼려. 야, 정제소. 야, 화살 넣어주고. 이거 저 머스키 잡을 수 있거든요. 대참사. 야, 능광 붙는다. 야, 능광 붙었다. 뭐고? 야, 저 능광 뭐고 저거? 뭐 자야, 자이가 밀어도 밀리질 않네 저거. 야, 미쳤는데 진짜로? 와, 이 뭐야. 야, 해골 무덤 써주고요. 상대 화살 빠졌거든요. 아처로 그냥 혼내줍니다. 미니언 화살 써 그냥. 야, 뭐, 자이 왜 사라졌냐? 야, 뭐야 이게 아처? 아니, 야, 아처 딜 이게 맞나? 와, 아니, 자이언트가 저렇게 녹을 거였나 저게? 야, 미쳤다 진짜. 아이베이트 살짝 좀 뭔가 총사나 아니면은 뭐 기블린 이런 거를 쓸 것 같은 그런 아이디죠. 자, 일단은 근데 어, 오케이, 광부. 자, 능광으로 좀 막아주고요. 광부. 자, 어떤 덱일지 한번 좀 봅시다. 일단 광부의 다크프린 쓰면은 로켓 덱이 망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상크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1범 나오면은 빙결 삑 해주면은 이득을 좀 볼 것 같죠. 자, 이거 광부 3코를 제가 먹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한번 무덤 빙결까지 넣어봤습니다. 자,
이거 수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광부? 그러면은 피닉스를 쓰고 아처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수비를 해볼게요. 제가 많이 때렸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손해가 아닙니다. 자,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제가 무덤빙결을 쓴 이유가 그 상대가 광부를 찌르고서 3코스트를 먹히고서 이제 들어간 거여가지고 제가 빙결까지 써도 충분히 수비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빙결을 쓴 건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무덤빙결 두 배 전에 이렇게 쓰면은 살짝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빙결 잘 쓰셔야 돼요. 자, 이거 능광을 여기다가 두고서 이렇게 좀 자르고요. 상대 1법 나오겠죠? 1법은 자, 바통이랑 화살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바통 바바리안이 한 대 톡 치면은 1법이 잡히거든요. 이래서 바통이랑 화살 넣은 거예요. 상대방의 1법을 엄마 마녀나 저런 1법 같은 걸 이렇게 바통이랑 화살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뭐 요거는 뭐 아처로 이렇게 아처로 광부 막으면은 아처가 잡히긴 하는데, 이게 뭐 3코랑 3코를 교환한 거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상대방 지금까지 화살 안 나온 거 보면은 상대는 화살이 아닐 것 같아요. 상대가 화살이었으면 진작에 화살이 나왔을 텐데 아마도 파벌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피닉스 무덤 한번 가보고요. 야, 이러면 안 맞겠는데 이거? 이러면은 왼쪽 수비 안 하고 오른쪽 올인 공격할 거거든요. 자, 9코스트 빠진 상태에서 수비. 자, 빙결을 수비에다가 쓰면은 이거 충분히 수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물 깔아두고요. 능광을, 자, 능광을 이렇게 쓰고, 자, 빙결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은 바통을 굴린 다음에 이 바바리안이 때릴 때쯤 빙결 딱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화살까지. 이게 나쁘지 않아요. 이 바통이 딱 바통이 그 바바리안이 살아있는 타이밍에 빙결을 써주시면은 이 수비가 꽤 잘 됩니다. 상대 밥을 쓰지만 뭐 이거는 게임 끝났죠? 이거는 이제 엔간하면 안 뚫리죠. 자, 수비 한 번 더. 빙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빙결 수비에 쓰면 제가 뚫리지 않습니다. 자, 이거 빙결 좀만 대기 한번 해볼게요. 상대 1법 안 나오니? 그냥 쓴다. 그냥 뭐 이렇게 무난하게 막아주시면은 뭐 그냥 조금의 흔들림도 없죠. 대기 진짜 강력합니다, 이게. 자, 이제 얼챔까지 한 판. 아, 지금까지 거의 연승으로 왔거든요. 자, 마지막 게임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왠지 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대기 진짜 좋은 게 어지간하면은 상성이 막 힘들거나 그런 게임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지금 메타에 덱이 꽤 괜찮은 것 같아. 요새 또 아처가 되게 많거든요. 아처 상대로, 오, 인드. 아처 상대로 이 화살이 괜찮은 것 같아. 요새 이 스펠이 화살이 꽤 괜찮은 것 같아. 자, 이렇게 가고 햄으로 인드 처리를 좀 할게요. 자, 나무꾼 볼벌빙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인드 저렇게 처리해주고 오케이. 배드까지 나왔으면 뭐 볼벌빙 거의 확실하죠. 아, 근데 저 배드가 좀 까다로운데 이게 제가 벌룬 상대로는 피닉스를 아껴야 돼요. 이게 피닉스 상대로, 아, 피닉스 상대? 벌룬 상대로 이제 이 피닉스랑 빙결이 핵심이거든요, 수비에. 피닉스가 없는 타이밍에 들어오면은 이게 토네이도가 없는데, 아, 이거 손패가 좀 꼬여가지고 일단 무덤을 한번 써볼게요. 상대 볼러 나오겠죠? 그쵸? 빙결은 안 써요. 이거 손패 꼬여가지고 쓴 겁니다. 바통이 빠졌고 손패가 꼬여가지고 써봤는데 뭐 역시나 데미지는 잘 안 들어갔죠. 좀 빡치는 상황이고. 자, 이거 수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급발진할 수도 있고 왼쪽에 인드를 붙일 수도 있는데, 왼쪽에 자 인드를 붙이는 선택, 이러면은 긴급탈출 한번 좀 해주면서. 아, 근데 야 잠깐만, 아, 내가 판단을 좀 잘못했는데. 아, 잠깐만. 아, 야, 잠깐, 이거 많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맞고 오케이. 일단 오른쪽에 벌룬. 자, 요거는, 오우, 상대 토네이도 실수, 좋아요. 이러면 상대 빙결 안 나오고요. 오케이. 일단은 좀 주고받았는데, 왼쪽 저거는 능광을 그냥 버리고, 좀 더 땡겨가지고 그냥 피닉스 쓰는 게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자, 바통 무덤. 지금 이제 상대가 수비하기 좀 어려운 타이밍입니다. 바통을 졌다 썼고요. 이러면 빙결 쓰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바통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토네이도도 없고요. 상대 데미지 많이 들어가거든요. 야 데미지 미쳤는데? 이러면 뭐 거의 끝났는데. 자, 이거는 뭐 수비하면 되죠. 자, 피닉스 하고 햄으로 여기 어그로. 여차하면 이거 빙결도 써도 되거든요. 자, 이거 광부 뿅 해가지고 잡아주시고요. 너무 쉽게 지금 수비가 됐죠. 근데 내가 방금 뭔가 잘못 본 것 같은데? 방금 내가 파볼 본 거 맞냐?
이 빙결이 아니라 파벌이라고? 살짝 뭐 일단 뭐 깼습니다. 이거 16초 버티면 되거든요. 빙결을 수비에 쓰면 돼요. 오른쪽 벌룬? 왼쪽 벌룬? 오케이. 이거 피닉스 쓰고 빙결을 그냥 벌룬에 먹이시면 됩니다. 아유 잠깐만, 민거는 좀 슬프지만 빙결 네 요렇게 잡아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 야 이거 진짜 덱 괜찮다니까요. 이거 이게 제가 지금까지 게임하면서 상성 밀리는 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빙결이 그리고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엄청 63퍼 아 지금 한국의 얼챔이 그렇게 많지 않긴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덱 추천드립니다.